기초 단백질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또 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미노산 조성과 같습니다. 질소를 함유한 기타 식품이고요. 여기에서 아마이드 화합물, 암모니아 화합물, 황산, 암모늄, CHNO2 그룹이 포함된 화합물, 산과 밀접한 관계에 아세트아마이드, CH3CO, NH2, 우레아, 요소, 퓨린 염기, 아데닌에서 RNA, DNA, 그다음에 크리에틴 근육 조직, NH, C, NH2, N, CH3, CH2, COH. 퓨린 염기는 특히 미생물의 경우 함유량이 높습니다. 크로드 프로테인, 킨달법, 마이크로법. 마이크로 킨달법 원리, 시료에 황산과 분해제를 가하고 가열하면 분해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며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는 일단 NH3로 변해서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암모늄으로 되고 분해액 속에 남게 됩니다. 분해액에 과잉의 알칼리를 가하여 증류시키면 암모니아가 다시 방출되고요. 이 가스를 보리게시드로 흡수하여 규정 알칼리 용액으로 역적정하면 전 질소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시료에 해당되는 질소 환산 개수를 곱하여 단백질 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분해, 증류, 중화, 적정 이런 단계인데요. 분해는 시료 중 유기물 및 질소의 황산, 그리고 황산, 암모늄, 그래서 아황산 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물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증류, 황산, 암모늄에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이 NH3이 발생되고요. 황산 암모늄과 물이 EH2가 나옵니다. 3 중화 반응 3 NH3에 H3 BO3 그리고 NH4, 3에 BO3가 이제 중화반응을 일으키고요. 4, 적정. 이 NH4, 3, BO3 더하기 3H2SO4, 3NH4, 2SO4 더하기 2H3, BO3. 여기에서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은 공기 중에 CO2, 와 반응 가능이 있고요. 간접법입니다. 그러나 봉산 4% H3BO3는 마이너스 40도 이하일 것. 봉산에 직접 흡착시켜 황산 표준 용액으로 직접 적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구는 매크로 방법을 위한 기구는 킨달 분해 장치, 증류 장치, 킨달 라운드 플라스크 500에서 800ml, LM 아이온 플라스크 250ml 필요하고요. 시약 H2SO4 분해 촉매제, 셀런 리액션 믹스처 500ml, 안하이드로스 소듐 설페이트 더하기
8g, 알라이드오스, 큐프리솔파이트, 또 8g 금속 셀렌, 또 K2SO4, CuSO4 10대 1 혼합 필요하게 필요합니다. 또 33% NaOH 용액, 2% 보릭 애시드 with mixed indicator number 5. 실을 번호고요. 20g 보릭 애시드 또 인디케이터 솔루션 20ml 믹스드 인디케이터 0.25g 브롬 스레졸 그린 250ml N 0.1 메틸 레드 그리고 100ml 그리고 불에탄올 두 액을 합칩니다. 황산용액 0.00715 노말에서 H2SO4 96% 3.65g 이렇게 시약을 많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방법 1. 2g 200g의 초단백질 함유 시료 500ml 킬달 플라스크에 넣고요. 2. 10g의 셀렌 바 액션스 믹스처 그리고 20ml의 노황산 한번 잘 저으면서 검은 수출이 없어질 때까지 하고 거품이 안날 때까지 하고요. 네, 4번 계속 가열하여 갈색이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5번 갈색이 없어진 후 10분간 더 가열하여 연한 녹색이 된 것을 확인하고요. 6번 냉각대에 방치한 후 250ml 증류수를 가합니다. 7번 계속해서 70ml NaOH 용액을 따르고요. 8번 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 조각 넣은 다음에 증류 장치에 연결해 조심스럽게 흔들어 섞어줍니다. 9번 가열하기 전에 30ml 보릭 애시드의 인디케이터 가한 액을 250ml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넣은 뒤잘 연결하여 응축액 주입건이에게 잠기도록 합니다. 10번 증류가 끝난 것은 180ml 정도가 차게 될 때입니다. 11. 보릭 애시드액을 H2SO4 용액으로 타이트레이션 합니다.